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튼튼전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기초정보 등록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문제 1번. 판관비의 임차료 계정 과목의 대체조교 7번에 임차료의 성급비용 대체를 입력하시오. 자, 기초정보 등록에서요. 조교를 등록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릅니다. 판관비라고 했으니까 계정체계에서 판매관리비를 누르고 중간에 계정과목에서 임차료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대체조교에서 조교번호 7번 임차료에 한 칸 띄고 성급비용 한 칸 띄고 대체를 입력합니다.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띄어쓰기를 해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미지급금 계정에 거래처별 금액이 틀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래처별 초기 이유를 수정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 계정과목에서 미지급금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금액을 수정합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강남스타일의 금액을 1590만원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회사 싸이의 금액을 400만원으로 바꿉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상에 원재료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입력되어 있다.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기분 원가 명세서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이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 게 원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 이렇게 나와 있고 제로비만 보면 되겠네요. 제로비 부분 틀린 거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온제로비 옆에 있는 금액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문에 있는 대로 자료가 나오죠. 기초 온제로 재고액 맞습니다. 단기 온제로 매입액 맞고요. 매입 한출 및 애누리 이거 빼는 거는 가로로 지금 쳐져 있는 거예요. 150만원 맞습니다. 매입 할인 130. 자, 입력이 안 되어 있으므로 13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인데 기말 원재료 재고액란에다가 예, 직접 입력할 수가 없어요. 입력해 보시면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기말에 쓰고 남은 원재료는 자산이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다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오는 거니까 입력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가지고요. 이게 자산이므로 자산란에 밑에 빈칸에다 온재라고 해서 온재료를 선택하시고 예, 금액 300만원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고요. 다시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가보시면 창을 닫고 다시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보시면 해당되는 금액이 이렇게 반영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원재료비 300만원이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 300만원이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 온제로비가 맞게 됩니다. 다음, 자, 문제, 큰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점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자, 입력 시 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적용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용 번호를 입력, 선택하여 입력한다. 시험에 나오는 타계정 대체 거래는 재고자 사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거죠. 이 번호가 8번입니다. 그거 나오면 8번 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재고자 사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처명을 입력한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코드 번호까지 해서 입력해달라 이런 내용이요. 그 다음에 비용과 관련돼서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처리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점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4일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만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자를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7월 17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400만원짜리를 장부가액 국군 장병 임원품으로 국방부에 무상으로 기탁하였다. 자, 제품은 재고자산이고 제품은 본래 목적이 파는 건데 팔지 않고 기부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거래가 타계정으로 대체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기부금 쓰시고요. 400만원. 대변에 제품. 조교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8이라고 쳐서 넣습니다. 이 8번이 타계정으로 대체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렇게 해서요. 해당되는 물건은 팔리지 않았으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겠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 타계정 대체와 관련해서 금액은 항상 창고에 있는 온가의 그 금액을 그대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므로 금액은 그 온가 장부 금액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7월 23일 공장 건물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미래화재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송금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이게 지금 공장 건물이니까요. 차변에 보험료 쓰실 때 제조원가 거 골라야 돼요. 제조원가. 500번대가 제조원가거든요. 521번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네, 가끔씩은 출제자가 지금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라고 나오지만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것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선급비용,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것, 그러면 뭐로 처리한다고요? 선급비용. 이 지문은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읽어서 그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시험 문제를 보는 거니까, 시험을 보는 거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8호로 입력해야 되니까 달을 8호로 바꾸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8월 7일 주식회사 한국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현금 20만원 액면금액에 구입하였다. 단 공채의 현재 가치는 16만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유형자산 취득 시에 강제적으로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그 공채의 액면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예요? 4만 원이죠. 자, 그럼 그 4만 원을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4만 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6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은 시가로 써야 되므로 현재 가치가 시가거든요. 대변에 현금은 액면 금액을 지급을 하고 샀으니까 20만 원이 되게 됩니다. 현금 20만 원 주고 시가 16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산 거죠. 강제적으로 산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16만 원 된 거고 그 차액 4만 원은 차량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차액이므로 그것을 자산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써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4만 원, 단기 매매 증권 16만 원, 현금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8월 14일 제조 부문 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고 그 대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명함의 계정은 도서 인쇄비입니다. 차변의 도서 인쇄비, 대변의 현금입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겠죠. 출금으로 하시고 도서라고 쳐서 도서 인쇄비 제조 원가 거 고르세요. 526번 제조 부문 사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금액 3만 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 대변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 8월 30일 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 5톤을 인천공항에서 공장까지 운송하고 운송료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지금 사고 있는 물건이 원재료죠. 재고자산. 재고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라고 그랬으므로 자, 지금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운송료는 원재료로 처리해야 됩니다. 운반비가 아니고 운반비는 상품 제품을 판매할 때 그때 당사가 운임을 부담했다면 그때가 운반비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이고 예, 출금을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10월 2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실행하고 10월 2일자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제품의 임가공 계약에 의해 의뢰하였던 제품을 주식회사 신일각으로부터 납품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임가공 비용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우리가 가공을 의뢰하고 그 가공에 따른 이제 비용을 지급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음.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서 그러는 시험시의 유의사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의사항의 내용은 일반 점표 입력 유의사항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똑같죠. 예. 맨 마지막에 다릅니다. 맨 마지막까지 잘 봐야 되는데 입력하면 하단의 분괘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받은 거는 전자로 처리해 달라 이거요. 프로그램 입력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전자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문엔 전자세금계산서밖에 없으니까 이게 전자로 처리하는 건데 이게 전자계산서까지 나온다면 전자계산서도 예,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전자계산서도 전자로 처리하셔야 돼요. 예, 지금 현재 나온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까지만 나왔고요. 추후에 전자계산서도 예,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맨 끝에 있는 지문을 잘 보고 이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제가 되는 거죠. 자, 매입의 51번 과세입니다. 매입의 51번 과세. 54번 불공하고 꼭 구분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공제가 되는 거는 51번이고 공제가 안 되면 54번 불공입니다. 자, 51번. 자, 품목에 임가공 비용이라고 쓰시고, 예, 공급가에게 1,000만 원 넣고요. 자, 거래처 신일가구를 넣으시고, 공급처 명에 신일가구 넣으시고요. 여기 전자란에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1번. 1번, 여 하면 됩니다.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1번이 여거든요. 예. 여가 전자 세금계산서 받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분계에 가서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럼 1번이 가장 빠르죠. 1번. 자, 그러면 대변의 현금은 됐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온제로 나오는데 이 계정 과목이 온제로가 아니죠. 임가공 비용의 계정 과목 시험 문제 출제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외주 가공비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외주 가공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제조원가 거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10월 28일 3전상의 제품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문은 끝까지 꼭 봐야 돼요.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대금은 10월 20일 수령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3전상의 발행 어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계약금은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받은 것이므로 선수금이 됩니다. 선수금은 이제 물건을 줬으니까 차변으로 옮겨서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거는 받으러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입니다. 매출에서 세금계산서 과세분 발행하면 11번이죠.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품이라고 쓰시고 공급가액에 1,000만 원 입력하고요. 10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공급처명에 3전상의를 넣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란에 여 전산에게 1급의 당사는 법인이고 법인은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반드시 전자로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다 전자로 나오는 겁니다. 자, 분계는 3번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변에 두 개의 분계는 맞고요. 자, 차변만 쓰면 되겠어요. 차변에 선수금. 자, 금액을 200으로 고치고 나머지 차변에 받으러미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11월 16일입니다. 자, 날짜를 바꾸시고요. 수출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현산물산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200개를 한 개당 100만 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에 10%는 자기 합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문제를 풀면서 그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의 이름을 펜 들고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놔야 돼요. 자기 합수표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제품 판 거에 대한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고요. 그리고 증명서류를 봐야지 밑에 있는 매출 매입 번호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이거 물건 팔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매출의 12번이죠. 12번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자, 제품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수량에 200개, 제품 200개를 한 개당 100만 원에, 단가에 100만 원 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처명에 현산물산을 드시고,
전자라는 1번 여 하시고요. 영세율 구분 옆에 말풍선, 즉 풍선 도움말 버튼 누르면 거기 지문에 있는 구매 확인서가 보여요. 네, 구매 확인서가 3번이죠. 3번 외우시면 좋아요. 이 영세는 3번으로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괴는 혼합으로 해야 되니까 그 현금하고 외상매출금 처리할 거니까 혼합으로 해야 되겠죠? 혼합 3번. 자, 부가세 0%이므로 부가세 예수금 없고요. 제품 매출, 차변에 받은 돈, 현금, 자기압수표 현금이라고 그랬죠? 10%이므로 2천만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보겠습니다. 11월 25일 공장 근로자들에게 추석 선물을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참치유통으로부터 참치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이제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의 51번입니다. 51번 과세. 제품. 그 지문에, 제품이 아니고, 예. 참치 선물 세트. 500만원. 참치 유통. 전자란 이어 하시고요. 자, 분괴는 1번 현금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 공장 근로자들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제조원가의 복리후생비, 즉 511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달을 12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7일 공장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부동산으로부터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에 1천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금 이제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를 사고 나머지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나오면 그거 미지급금입니다. 예,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미지급금이죠. 자,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의 면세입니다. 53번 면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토지라고 쓰시고요. 1억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분괴에 가서요. 3번 혼합을 누르고 아래쪽에 회계 처리를 바꿔야 되죠? 토지는 면세 물건이므로 면세를 고르면 이제 부가세가 안 나타나요. 토지로 바꾸고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 대변에 대변은 4번 차변은 3번입니다. 이거 번호 밑에 거 보면 나와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12월 20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한세전자 주식회사에게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에 150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현금, 잔액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미수금입니다. 기계장치의 최대공가는 25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은 500만원이었다. 자, 그러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써볼까요? 최대공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세요. 자, 2000만원이죠. 장부금액 200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매각한 겁니다. 자, 부가세는 회삿게 아니므로.
그러면 손익이 발생되지 않네요. 예. 자, 그러면 회계처리를 하겠습니다. 매각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매출의 과세입니다. 11번. 자, 공급가액과 예, 거래처를 공급처명에 넣으시고 전자란에 열을 합니다. 그 분계를 혼합하고 하단에 분계를 잘해야 돼요. 예. 자, 제품 매출 나왔는데 기계를 팔았으니까 기계장치로 바꿉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의 금액은 취득원가를 써야 되는 거죠. 취득원가 2,5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요, 대변에 두 개 나온 거에서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바꿨어요. 차변에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 그 다음 번호죠? 207번. 500만원 넣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을 쓰실 차례가 됐습니다. 받아야 될 돈은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500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그랬으니까 현금 1500만원.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손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장부금액 그대로 처분했으므로. 자, 그래서 문제 3번 풀었습니다. 이제 문제 4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정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류하고 관련된 문제 수정하는 게 문제 4번입니다. 자, 전표가 두 개 있어요. 회계 1급부터는. 그래서 잘 보시고 지문을 잘 보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1번 9월 21일 제조 부문의 직원 체육 대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노라조로부터 구매한 행사 물품 금액 23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면세 매입으로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다.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면세로 잘못 넣었으니까 이걸 과세로 고쳐달라 이런 말겠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수정하고자 하는 날짜 9월 21일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면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조 부분 직원 체육대회 관련되어 있는 행사 물품이니까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네요. 지금 자료를 잘 보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써놨군요. 공급가에게. 자,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자, U형의 면세를 매입의 51번 과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51번. 자, 그리고 금액을 수정해야 되죠. 자, 금액을 자, 금액은 230만원. 그러면 23만원이 되고 주식회사 노라조 맞고요. 그 다음에 전자란에 열을 해야 되고요. 열을. 그 다음에 분계는 1번 현금 맞아요. 그리고 아래에 온제료로 바뀌어 있죠. 상단에 U형을 바꾸면 기본값으로 돌아가요. 처음에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U형을 바꾸면 아래쪽에 있는 값이 원래 기본 설정값으로 바뀐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이 밑에 있는 계정 과목을 미리 써놓는 게 좋습니다. 혹시 문제에 따라서 지문을 보고 그 계정 과목을 유추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 문제는 지문 보면 유추할 수 있죠. 복리후생비라는 거. 그래서 미리 적어놓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31일 현금으로 지급한 수도광열비 9만원을 일반 전표 입력에서 영업 부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4만원과 전력비 5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 자료는 일반점 변력에 가야 되죠. 그래서 일반점 변력을 누르시고 10월 31일 쳐요. 그 지문에 부가세 나오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입력입니다. 예,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예, 수도 강렬비로 처리되어 있네요. 영업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고쳐야 돼요. 수도 강렬비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장에서 쓴 거니까 수도 요금은 가스 수도료로 그 다음에 전기 요금은 전력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출금을 3번 차변으로 바꾸고 첫 번째 수도 강렬비를 가스 수도료로 변경하고 이제 금액을 4만원 엔터 치시고 차변에 전력비 금액 5만원 넣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싫으면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셔도 돼요.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 예, 정답이 이렇게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12월 27일 영업 부문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100만원 현금 납부액을 판매 관리비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2월 27일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취득세는 건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를 건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예, 전산에게 1급은요 예, 결산 문제를 풀 때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결산 시에 회계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입력하면 예, 자동으로 분개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메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 결산자료 입력 저 메뉴가 지원하는 그 분개는 총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관련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회계 처리, 분개. 감가상각비 분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분개.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분개. 이 5가지는 이 메뉴에다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분개한다고 해서 결산, 자동 결산 분개라고 그래요. 나머지 결산 시에 회계 처리해야 될 내용, 그 분개는 모두 다 일반점 변력에다 넣는 겁니다. 자, 입력의 순서는 먼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지 않는 그러한 거래자료를 일반점 변력에다 먼저 넣으시고 얘가 제일 먼저 하시는 거고 분개해서 우리가 직접 분개해서 한다고 해서 수동 결산 분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갈 것을 전부 다 넣어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상단 툴바에 있는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그 자료가 일반 전표에 추가되도록 최종 버튼을 눌러주면 분개가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2015년 7월 1일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임대 기간이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죠. 1년분 임대로 1200만원을 자기압수표로 받고 전액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거기다 몇 줄 그으세요? 예, 부채처리했군요. 월할 계산하여 기말 수정분개를 하시오. 자, 이 내용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지원하는 분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변경에다 직접 넣으셔야 돼요. 자, 2번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네, 기말에 재고자산 관련되어 있는 분개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에다 넣어야 될 것을 먼저 풀어야 되므로 일반전표 입력 실행하시고 12월 31일 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잘 봅니다. 임대료 받으면서 전부 다
미리 받은 수익으로 처리했다라고 했죠? 수익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부채로 처리해놨어요. 처음에 수익 잡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부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이 되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분을 절반이죠. 600만 원을 수익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600만 원은 내년치 미리 받은 게 아니고 올해 해당되는 수익이므로 차변에 선수 수익에서 600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라고 넣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자기압수표로 받고 전액 임대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바뀌는 거예요. 예. 전액 임대료로 잡으면 결산 시에 내년에 해당되는 수익 부분은 선수 수익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임대료에서 빼서.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액 선수 수익으로 잡았다라고 그랬으니까 올해 해당되는 부분만큼의 수익 처리를 결산 시에 선수 수익에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선수 수익, 대변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는 문제이므로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자, 창이 뜨면 기간에서 1월에서 12월, 1월에서 12월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입력하면 되죠. 첫 번째 온제로는 기말 온제로 재고액의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 입력합니다. 600만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 단기 총 제조비용의 기말 제공품 재고액란에다가 즉 결산 반영 금액, 결산 반영 금액 그 부분에 맞춰서 900만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의 제품 재고액에다 그 제품 1800만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다 입력했으면 상단 툴바에 F3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결산 분괴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뜨면 예 합니다. 그러면 자료 입력한 것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일반 전표에 추가시키게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 조회 문제입니다. 1번.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달에 외상 매출금을 가장 많이 회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어느 달이 적게 발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면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총계정 원장 가는 겁니다. 계정 과목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 어느 달이 많고 어느 달이 적으냐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올별해서 조회합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넣으시고 계정 과목에 외상 매출금을 두 번 쳐요. 외상으로 팔면 차변이고 외상 매출금 회수하면 대변이므로 대변을 잘 봅니다. 대변에 있는 금액 중에서 회수가 가장 큰 금액의 달은 어느 달인가 그랬으니까 금액이 가장 큰 거 4월이네요. 4월. 정답 4월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1월부터 6월까지 투입된 제조원가의 노무비는 얼마인가? 노무비는요. 통합 명칭입니다. 통합 명칭.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 상여금, 뭐 착급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노무비라고 그러죠. 자, 1월부터 6월까지 노무비 전체 금액을 조회하는 데는 올계표 또는 6월까지 누계액이므로 합계잔액 시산표 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만약에 올계표를 가겠다 그러면 1계표 올계표를 누르고 상단 메뉴에서 올계표 탭으로 바꾸고 1월부터 6월까지 쳐서 노무비의 개, 노무비가 비용이니까 차변의 금액이 있어요. 개란을 보여. 개란을 보면 3,050만원입니다. 만약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6월 맞추면 되죠? 그럼 6월까지 발생된 노무비 누계액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똑같습니다. 예, 3,050만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은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때 매입에 카과로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증명서류로 물어볼 경우에는 매입 매출장에서 줘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매입 매출장은 상품 매입 매출장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에 있는 매입 매출장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장부입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증빙, 증명서류 보고 입력했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계산서 받은 거, 뭐 카드 발행하고 받은 거,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받은 거 그거 보면서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혹시 조회하고 싶다면 매입 매출장을 눌러서 조회하면 돼요. 자, 1기 예정은 자, 법인은 예정 확정 이렇게 1기 2기 나눠서 신고하죠. 그래서 네 번 신고하는데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입니다. 이 기간은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매입 3번 매입에 예, 공제 받을 수 있는 그 카드는 57번 카과죠.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라고 그랬으니까 세액 부분을 보셔야 돼요. 세액 부분 두 개 합친 거 보면 273만 9천 원입니다. 세액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세액. 자, 해당되는 그 장부 조회의 정답은 수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답안 저장 버튼이 있고요. 그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